안녕하세요. 행복한국사의 차트입니다. 자, 오늘 가보실 곳은요, 경기도 용인시의 처인구에 있는 처인성이라는 곳입니다. 이 처인성은 고려 몽고와의 그 30년 전쟁에서 아주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자, 때는 1231년, 몽골군이 1차 침입을 해요, 고려에. 이때 이제 집권자는 최충원의 아들 최후였는데 강화를 맺습니다. 항복을 하고요. 일단 몽고군이 돌아간 다음에 1232년에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는 뜻을 굽히지 않고 고종까지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강화로 들어가서 장기전에 돌입을 하는 거죠. 이에 몽고군은 다시 2차로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이때 장수가 이제 살리타라는 장수인데 이 장수는 1차 침입 때에 개경을 포위를 해서 항복을 받아냈던 장수였어요. 이 장수가 파죽지세로 서경, 개경, 남경, 광주를 거쳐서 처인으로 오고 있었죠. 처인성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토성인데 여기에서 왜 전투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큰 규모의 성은 아닌데 어쨌건 이쪽으로 들어와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요 처인성을 이끌었던 장수가 김윤휴라는 승려였어요. 당시에 이제 처인 부곡이죠. 향소 부곡이라고 고려시대의 특수 행정구역이 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이중으로 내고 과거 시험도 못 보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는 차별을 받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정규군도 없고 부곡민들 뿐이 없는 곳에서 김윤우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휘를 해서 승리를 이끈 그런 전투가 이 처인성 전투예요. 여기 이제 위에서 본 성인 모습인데요. 지금 크기하고 두께가 다 이게 굉장히 그렇게 조그만 성이고 그 보통 산성이 우리나라 성인데 이건 산성에 있지 않고요. 평지에 있는 자그마한 토성입니다. 높이도 이렇게 높지 않아요. 한 5, 6m 정도 되는데 규모도 그렇게 작고 이곳에 정규군도 없고 부곡민들과 그 천한 신분들, 그 노비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어요. 김윤후, 요분은 승려인데 용인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몽고군의 침입을 피해서 처인성까지 이제 피난을 온 상태인데, 여기서 그 피난민들인 이 부곡민들을 지휘하게 되죠. 근데 이 전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규군도 없는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보세요. 굉장히 조그맣죠. 이곳에서 적장 살리타가 화살에 맞아 전사를 해요. 이런 모습. 이 몽고군은 지휘자가 전사를 하면 철수를 해요. 그래서 이 몽고군이 급하게 철수를 합니다. 이게 입구예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겨우 한 줄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성문이죠. 어찌 보면 여기서 이제 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많은 대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승리를 하지 않았을까. 여기 지금 토성이지만 실제로 그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그 전투 기록을 보면 목책을 두르고 이중으로 방비를 했어요. 이 토성 앞에 목책을 두르고 거기서 전투를 벌였다 그랬죠. 굉장히 나지막한 언덕같이 생긴 이 작은 성에서 적장 살리타가 전사를 하면서요. 2차 몽골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여기 이제 승첩비인데 요 지휘자가 이제 그 유명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윤후. 김윤후 장군 여기서 승리를 이끌어서 강화 고려 정부로부터 상장군이라는 벼슬을 재수받지만 부곡민들의 공으로 돌리고요. 그래서 결국 그 상장군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섬낭장이라는 장수 벼슬을 얻고 이후에 승려에서 무관의 길로 들어서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이제 충주로 원래는 몽골군은 가려고 했지만 여기서 지휘자가 전사함으로써
철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여몽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 작은 성에서 결국 21년 후에 이 김윤호 장군은 또 충주성에서 몽골군을 맞아서 또 5차 몽골군을 맞아서 또 승리를 하는 두 번에 걸친 승리를 이끄는 명장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조그만한 성에서 대군을 맞이해야 하게 해가지고 정규군도 없는 상황에서 승리를 이끌고 적장 살리타까지 전사시키는 정말 대단한 전투였죠. 이 김윤호 장군의 이 지휘 능력은요, 이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부터 21년 후 아까 그 충주로 정말 5차 몽골군이 들어오는데 70일 동안 이 몽골군을 상대로 70일 동안 이 충주성에서 항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성안에 이제 군량이 떨어져가자 항복하자는 여론이 많았지만 김윤호 장군은 관청에 있는 노비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과감하게 불태우면서 너희들은 이제 모두 양민이다. 당시에 이 성안에는 노비들뿐이 없었어요. 정말 그 천민들, 이 성을 지켜야 되는 장군들은 모두 도망간 상태였어요. 지휘관도 없고 군대도 없는 상황에서 노비들을 데리고 김윤호 장군은 70일을 버티면서 마지막으로 노비문서를 불태우면서 모두 너네들은 양민이다. 너희들은 모두 벼슬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몽골군한테 뺏은 소와 말을 잡아서 배불리 먹이고 모두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거에 힘을 얻은 이 노비들이 마지막 분전을 하면서 결국 몽골군은 충주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요. 돌아가게 됩니다. 이 두 번에 걸친 승리를 한 번도 이기기 쉽지 않은 이 더군다나 정규군도 없는 상황에서 이 김윤호 장군의 이 놀라운 지휘 능력은 정말 탁월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어쨌건 용인 가시게 되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